먼저 시작을 이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 증이 먼저 필요하시고, 이제 코듀로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쯤에 같이 하고, 제가 상표 등록을 한 이유는 이제 공방에 이제 네이밍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제 제품들이 상품으로서 나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은평구 쪽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SNS는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SNS를 보시고 은평구 내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DM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네이버 마켓도 지금 구축 중인데, 아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나 검색이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가죽도 사용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입 가죽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마다의 이런 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수업도 하고, 이제 그에 맞는 제품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분 창업자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유지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세, 뭐 이런 보안비,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1년치를 저는 계산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제 거기에 또 식대, 교통비, 그것까지 부수적인 것까지 다 해서 생각보다 좀 부대 비용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은평 창업스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까지 이렇게 5강까지 다 진행을 해봤는데, 다섯 분의 대표님이 다른 커리어와 다른 서비스들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신데, 스스로만의 이제 강점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5강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타라 유니버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라이브 방송 두 개가 있으니까 모두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은평 창업스쿨 인터뷰와 오늘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좀 어색하지만 잘 봐주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대표님들의 강의를 참고를 하시고,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